네, 안녕하세요. 강원도 홍천 홍천 원정민 부동산이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토지는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상호안이 소재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 전 2000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2차선 포장도로하고 4차선 포장도로 양쪽에 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토지는 전체가 이제 평지로 되어 있고 땅 모양은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가 이제 며느리곡의 남면 양평 서울 가는 방향이고요. 요 아래쪽이 이제 홍천 시내로 들어가는 방향이고 여기는 이제 농공단지라 해가지고 공장들이 모여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홍천 시내에서 차로 약 한 5분 정도 전후 거리고요. 요렇게 이제 서울로 나가는 방향이라서 넘어가면 이제 남면 소재지가 나오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안쪽에 가서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부지 반대편 맨 끝부분이고요. 부지 내로 보시면 이렇게 이제 펜스가 설치가 되어 있고 뭐 오래된 과수나무랑 잣나무 이런 이제 나무들이 현재는 묵어져 있고요. 도로에 길게 접해 있고 안쪽에 지금 이제 단지로 들어가는 가감차선이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가감차선이 옆으로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허가 받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4차선 포장도로에 접하고 2차선 포장도로 양쪽에 접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가감차선도 되어 있어서 허가받는데도 문제없는 조건이고요. 상수도 하수도 다 들어와 있고 평지라서 토목공사도 필요 없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제가 주변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늘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